안녕하세요, 농스타입니다. 오늘은 성부산업에서 나오는 이세렉스라는 농기계입니다. 운반차, 전동 운반차에 들어가는 그런 농기계인데 한번 외관을 보세요. 외관을 보시면 정말 차랑 비슷합니다. 이 세렉스라는 게 옛날에 그 세렉스 차를 생각을 해서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제품이기 때문에 100% 완성된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원 같은 거는 댓글로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볼까요?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안에 문을 잠갔다 풀었다 차랑 똑같습니다. 여기 사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는 의자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했다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좋습니다. 기능은 진짜 차랑 비슷해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누르면 위에 불이 반짝반짝일 거예요. 반짝반짝 온으로 되어 있다 그 뜻이고, 깜빡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 비상등 들어오나요? 라이트 기능도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밝기 때문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이퍼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옵션 사항인데 히터 기능입니다. 히터 기능도 구비되어 있고,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도 지금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농기계를 타면서 블루투스 기능까지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발전이 많이 됐어요. 이 바로 앞에 잘 보이시나요? 또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이 농기계가 이렇게 자동차처럼 나온다니 정말 신기해요. 대한민국 전동차 시장도 기술력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많이 싫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 문이 필요할까 싶어요.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에는 이 문도 옵션형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제가 그냥 타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떤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저 따라와 보세요. 뛰어보세요. 어떠세요? 빨라 보이나요? 피디님 어때요? 따라와 보니까 가벼운 뛴걸음 속도? 가벼운 뛴걸음 속도? 다 밟은 건 아니에요. 15k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뛴걸음 수준이거든요. 정말 빠른 거예요. 사람이 전력 질주를 했을 때 17km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15km면 정말 빠른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길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끌고 다니는 수레는 이런 짧은 거리, 그리고 일을 반복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전동차는 저희 농장처럼 정말 150m가 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왕복 300m입니다. 300m. 그런 곳을 사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시연하는 이유도 전에 와주셨던 공상 사장님께 문의를 했어요. 제가 끌고 다니는 거 말고 혹시 타고 다니는 게 있냐 그렇게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나오진 않았지만 시연 중인 제품 중에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와 주셨는데요. 농장에서 쓰는 전동차는 사실 단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그러나 정부 보조가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다른 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찍어보겠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승을 해봤습니다. 뭐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현재 첫 인상은 농기계가 이 정도로 발전이 됐나? 이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장님 연락처나 이메일을 제 아래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그 점 확인해서 여쭤보시고요. 이상 농스타TV였고요. 다목적 운반차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